안녕하세요. 시프렌즈 단장 제니예요. 저번 영상은 긴급 재난 지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었죠? 그런데 요즘 긴급 재난 지원금 수령 방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저번 영상에 알려드렸듯 수령 방법에는 체크카드, 선불카드, 지역상품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11일부터 지급되는 체크카드사에서는 매일 신청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.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춘천 시민들은 수령 지역이 춘천이니 춘천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. 춘천 지역 어디든 사용 가능하지만 다음 이마트나 홈플러스, 한화로마트 등 대형마트 같은 곳에선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자영업자분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요.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 지역 상품권으로 받을 생각인데요. 그 이유는 취지에 맞춰 생각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.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니가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. 방법만 잘 익히면 요즘 모바일 상품권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사용성 면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겠더라고요.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춘천사랑 상품권 수령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해요. 지금부터 어플로 긴급 재난지원금 수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. 일단 수령은 18일부터 가능하니 오늘은 본인 인증하는 것까지만 영상 찍겠습니다. 춘천사랑 상품권 어플 설치를 클릭하신 후 다운받아진 어플을 열면 여기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. 이 박스를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 페이지가 나오죠? 본인 인증하신 후 거래 승인 번호 6자리를 설정을 하시면 본인 인증 절차는 이렇게 간단히 끝이 납니다. 본인 인증 절차를 이렇게 다 마치셨으면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금 수령은 18일부터 가능하니 수령 신청 방법 영상은 5월 18일에 또 업로드 해드릴게요. 우리 그럼 18일에 또 만나요.